93년도 의대 졸업한 이지선입니다. 같이 졸업한 이상민이고요. 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같이 졸업한 흉부외과 의사 조원석입니다. 같이 졸업한 영상의학과 의사 김진영입니다. 같은 동기 산부인과 윤혜정입니다. 같이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정입니다. 1987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무사히 6년 만에 93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성형외과를 했고 93년 졸업한 오성우입니다. 전공은 소아청소년과 했고요. 졸업한 동기들이고요. 졸업 25주년 재상봉을 올해 맞이하면서 함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돼서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맡아서 지난 5월 달에 무사히 아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 달에 25주년 재상봉 행사가 원래 학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저희가 다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이 기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25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중에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됐어요. 벤치 기부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옷을 만들어 팔게 됐습니다. 이쪽에 바지와 같은 거죠. 47명이 모두 80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모아서 500만 원 벤치 기부하고 나머지 돈으로 기비의자를 하기로 하고 그 카톡방에서 그 무슨 문구를 볼까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그 학교 다닐 때 교훈이 떠올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교훈이 떠올랐는데 그 진리 대신에 자리를 넣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되었습니다. 좋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벤치를 기부하자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언젠만큼 자주 와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기금만 이렇게 했다가 막상 저희가 직접 만든 문구도 이렇게 새겨놓고 사진도 직접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에 자꾸 와보고 싶어지고 애착이 생기고 우리에서 후배들도 이런 자리를 마음껏 이용하면서 선배들의 이런 좋은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라는 게 저한테는 울타리였어요. 그 힘으로 많은 걸 누렸던 것 같아요. 지금 후배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같은 인연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똑같이 사회 나와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후배들 되길 잘해요. 이 자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0주년을 향하여 연세대학교 아카르카. 그만하죠.